아직 퇴근 안 했어요. 석준 씨 걱정돼서 어떻게 퇴근해요? 얼마 전에 말하려다 못한 얘기 기억나죠? 사법시험 포기한 일이요.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했던 게 그럼? 맞아요. 살인사건 용의자였다던 기사 사실이에요. 죽은 사람은 엄마 비서였어요. 그 사람이 형한테 협박하는 걸 듣고 형한테 해코지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사람들한테 맞고 있었어요. 도와주려고 같이 싸우다 정신을 잃었죠. 근데 깨어나 보니까 그 사람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고 내 손엔 흉기가 쥐어져 있었어요. 흉기가 왜 내 손에 있었는지 지금도 그게 의문이에요. 그러다 구속됐고 증거 불충분으로 나왔어요. 범인은 아직 안 잡혔어요? 예. 그래서 사람들이 날 더 의심스럽게 보는 거겠죠. 하지만 나 죽이지 않았어요. 정말이에요. 그 일로 힘들어했을 석준 씨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. 미정 씨. 난 석준 씨 믿어요. 석준 씨가 떳떳하다는 것도 확신해요. 당시엔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요. 엄마도 형도 날 의심했어요. 근데 피청 씨는 무조건 날 믿어주네요. 정말 고마워요. 난 석준 씨 편이에요. 힘내요.